수의 비하인드. 네, 저는 오케이입니다. 치우셔야지. 무형 지방법원 판결문. 김민규 징역 5년 4월에 처한 가택 침입. 아이고 이건 그냥 넘겨볼까 뒤에? 뒤에는 갑자기 한문이 나와. 얘는 또 필로폰 뭐 메탄페탄 기울각수. 이게 다 짬뽕이 됐네. 서류들이 짬뽕이 됐네. 딸기리. 야, 딸기 맛있겠다, 이거. 앵무새도 있네. 호랑이야, 멋있다. 야, 호랑이 이게 울림통 소리가 진짜 매력적이야. 야, 꿈은 이루어진다, 이게. 자, 판결문이었습니다. 넌 벌써 세상에 나가면 안 돼. 너야. 내가 잡겠어. 나한테 오세요. 전화해드릴게요.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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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나가셔도 됩니다. 네. 네. 아, 여기가 저희 세트장이에요. 우와. 자, 이쪽으로 한번 보실래요? 우와. 네, 이쪽으로. 법질서 확립, 그리고 저 위에 철조 확립. 그 안에서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은 실제 담벼락처럼 보여요. 신기한 거예요. 가베라고 그러지, 가베. 가베라고 하는데 되게 신기해. 안에서 보면은 응? 진짜 같아, 진짜. 한숨 안 내. 이리 와! 이리 와, 들어가! 어? 어? 아니, 아니, 잘못했어요. 자, 이제 퇴근하자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작년 2023년 12월부터 촬영 시작해가지고, 이제 뭐,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한 그 6개월 동안 많은 스태프분들, 많은 배우분들과 여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여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저희 끝나면 뭐 또 다 여기 세트 다 철거하고 또 새로운 세트가 지어지겠죠. 계약을 했으니까. 다시 이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세트 공간. 어. 드라마에서 보면 되겠다. 팔줄까? 정신 잡아 안 되는 시. 뒤쪽으로 한번 갈까?
너무 피곤해. 아, 오늘 너무 무리했어. 아,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. 아,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퇴근을 못하고. 어? 황사무관 갔나? 어? 황사무관 일도 일은 안 하고 맨날 영화나 보러 다니고. 어? 데이트나 하고 말이야. 아, 이거 언제 다 하지 이게. 어? 아, 깜짝이야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취재 나왔습니다. 취재 왜 무슨 나 잘못한 겁니다. 다큐 3일입니다. 다큐 3일. 아, 진짜 다르셨어요. 여기가 여기 지금 TVN에서 방송 예정인 가습방 심사관 이한신 드라마 촬영장이에요. 지금 잘오셨어요. 지금 다 지금 며칠째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. 말 걸지도 마세요. 다들 피곤해가지고. 어?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저녁 먹는데 저녁 먹기 전에 열심히 해가지고 밥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이한 씨는 퇴근도 못하고 여기서 뭐 비타 고백이라도 드릴까요? 어? 있으면 대박. 아, 예. 안 돼요. 비밀이에요. 이한 씨는 치? 붙어있는 밥. 거예요? 아니면 팡팡 붙어있는 살짝? 예, 사무실 옆에서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. 우와. 사무실에 업무 공간이 있고 살짝 안쪽으로 가면 이제 저 조그맣게. 근데 이한 씨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. 어디서 고향이 어딘지, 가족 관계가 어떤지, 뭐 그쵸? 뭐 살면서 뭐 그런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내가 교도관 시절일 때, 교도관 시절 때. 자, 그럼 안녕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그래. 얼른 들어가세요. 알았어. 야, 멀리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. 운전 조심하고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빽 네, 돌아서 가면 돼. 알겠습니다. 가. 오빠, 저희 진짜 갈게요. 가. 운전 네, 조심하고. 오빠, 네, 오빠, 저희 갈게요.